내 목소리가 어때서 이 씨벌놈들아? 나는 뭐 존잘남캐 목소리 맡으면 안 되냐? 어? 나는 평생 개찐따캐 전문 목소리여야 하냐고! 뒤질래? 내 목소리 잘생겼잖아! 잘생겼잖아! 지켜달라고 잘생긴 남캐! 왜 나에 대한 존잘 캐릭터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데? 어? 어라? 아 확실히 훨씬 낫군. 오늘은 동생이 보여줄 게 있다고 우리 집에 오는 날이다. 그 으마으마한 또라이가 보여준다는 게 대체 뭘까? 아빠! 어, 왔다! 잘못 본 게 아니잖아! 저게 진짜 돌았다! 그걸로 여기까지 왔냐? 대낮부터 무슨 플레이! 아니, 애 있는 집에 오면서, 어? 너! 엥? 아, 놀랐지? 잠만. 앉아! 뭐? 아니, 당장 들어와, 당장! 하, 식겁했네. 야, 네 남친 우리 집에서 오줌 안 갈기게 잘 봐라. 아씨, 누가 내 남친이야? 뒤질래? 그리고 얘도 그 정도는 가릴 줄 알거든? 뭐? 아, 진짜라고! 그럼... 저 개놈 아니 저 개님의 이름이 얘 이름? 야 누가 이랬어? 아 쟤 또 난리네. 야 이 개새끼야. 그러고 보니 얘 이름이 뭐지? 너 이름 없어 이름? 나? 이름 없어. 아 난감하네. 그럼 미나가 지어줘. 멍멍이? 아롱이? 돌돌이 코코? 조지어버터 워커 프레스코 3세? 야야, 사람 취급 좀 해라. 그냥 태식이 해라. 태식이 딱 좋네. 이건 좀 선 넘는 것 같습니다, 주인님. 저 방금 멜로 눈깔 했는데요. 그럼 태구는? 태구라 불러. 태구 마음에 든대. 딱 봐도 싫어하는구만, 저 사이코패스 같은 년. 그건 그렇고, 태구 씨는 우리 딸이랑 똑같네. 아우 너 얼른 죄송합니다. 나나나나나. 땡! 내려와 이 씨발놈아. 이제 좀 낫네. 이 씨 진짜. 야야야 애도 있는데 욕 좀 그만해. 내가 뭘 듣고 배우겠냐? 어? 우리 딸 이런 거 듣지 마. 잠시만, 어느 쪽 귀를 막아야 하지? 이제 슬슬 갈 시간이네. 나갈까? 나가? 봐? 밖에 나가요, 주인님! 으아악! 듣지 마! 저게, 밖에 여자들 무서운 줄 모르고 있는 대로 귀염을 떠네.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, 이 변태 새끼들아. 자기야 미안해. 약속이 이제 끝나서. 어? 동생분 아직 계셨구나. 아 이제 가려고요. 안녕히 계세요. 저기 자기 동생 혹시 변태 또라이 이상성욕자 맞아. 내가 너를 왜 믿어야 해. 여태까지 내가 만난 남자들은 다 개같았는데. 왜 그래? 뭐라고 말 좀 해보시지. 어?